와, 이게 뭐야? 오늘 메뉴가? 오늘 새우 회하고 저기 꼬마무침. 아, 오늘 바다에는 못 갔는데 해물을 준비했네. 네. 오늘 왜 준비했어? 특별한 오늘 뭐 있나? 오늘 우리 1주년 됐잖아. 오늘 저희가 그 요트를 구입하고 정확하게는 1년이 좀 넘었어요. 저희가 작년 7월 말 정도에 요트를 구입을 하고 면허는 한 9월 정도에 완전히 따고 그래서 면허를 딴 지는 1년이 안 됐는데 요트를 산 지는 1년이 넘어서 오늘 구독자님들 중에서 이제 요트 관련돼서 그 유지비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궁금한 것들을 올리신 분들이 계셔서 오늘은 특별히 그거에 대해서 답을 하는 그런 시간을 좀 마련했습니다. 저희 그냥 먹으면서 편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여기가 저녁을 아직 못 먹어서 이거 꼬막이야? 꼬막 비빔밥? 갑자기 이거는 갑자기 먹방인가? 먼저 첫 번째는 우리가 세일링 요트를 왜 하게 됐는가? 왜 하게 됐어요? 펑커벨은 왜 세일링 요트를 그래. 말 시켜놓고선 먹기. 난 자기 세일링도 못 사게 하려고 같이 보러 갔다가 빠진 거잖아. 처음에 저희가 먼저 이전에는 오토바이 타면서 바이크 모토 캠핑을 꽤 했었어요. 해마다 전국 다니면서 모토 캠핑도 하고 그리고 차박 스타렉트 차박으로 해서 차박 이런 캠핑을 되게 좋아하고 제가 특히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같이 둘이서 그런 활동을 많이 하다가. 한 번은 이제 요트 탄 분이 이제 소식을 듣고 제가 오토바이를 타고 요트를 보러 갔어요. 한번 경험해 보고 궁금해서. 그래서 여기 영상 제 그 세일링 요트 영상 중에 하나인데 거기서 그 선장님하고 같이 첫 번째 요트를 타고 나서 와 이거 재밌다. 전국항. 응, 전국항에 우리 조 선장님. 그 타는 때문에 더 지나가 버려요. 아,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이걸 너무 좋다. 기존에 우리 캠핑을 쭉 연장선상에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펑커벨한테 같이 하자. 그래서 우리가 간 데가 어디죠? 통영. 통영. 아, 저는 그때만 해도 이제 말릴 생각이었고 맨날 아침에 일어나면 눈 뜨자마자 유튜브로 세일링 요트 관련을 보는 거예요. 너무 막 저는 별로 타고 싶은 생각도 없고. 그러다가 이제 요트를 산다길래 쫓아가서 말리자 이러고 갔다가 같이 받았죠. 그때 첫 느낌이 어땠어 그때? 아, 근데 요트는 막 부자들의 럭셔리 레저인 줄 알았지. 면허 따기 전까지. 면허 따기 전까지 요트에서 막 와인 마시고 막 드레스 입고 막 이런 거 상상을 했지. 그거 생각하고서 시작했나? 그것을 나는 그랬지 우아하게. 그리고 페이스북이나 SNS에다 나 이제 요트 탄다 이러고 잘난 척 왠지 되게 있어 보이니까. 이상과 현실의 그 갭이 상당히 큰데. 그렇지. 아마 저희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되게 고생하거든요. 그에 비해서 럭셔리한 그런 순간 그런 것보다는 이제 막 노동하고 또 바다의 파도를 이기고 바람 읽고 막 이런 것들이 사실 좀 힘든 노동 힘든 레저잖아요. 그리고 내 생각하는 그 럭셔리는 보트를 사람들이 이게 혼동하는 것 같아요. 나도 이제 보트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요트 하면은 세일링 요트, 그 돛이라고 그러죠. 돛을 달고선 바람을 이용해서 가는 세일링 요트가 있고 모터 보트가 있습니다. 파워 보트라고 하는데 세일 없이 엔진으로만 가는 그 보트가 있어요. 그 파워 보트. 크게 차이는 그 파워 보트들은 엔진이 워낙 커갖고 속도도 엄청 빠르고 편하게 좀 타기에는 정말 파워보트가 럭셔리하죠. 세일보트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데 방향이 다르다. 그리고 좀 현실적으로 내가 어떤 거 원하는지를 좀 정확히 이해하고 할 필요가 있죠. 저희는 베네토사의 오션이스 시리즈, 그러니까 대양항해가 가능한 배이고 39피트 요트입니다. 39피트 세일링 요트. 2005년 건조된 거예요. 2005년에 만들어져서 먼저 일본에서 운행을 하다가 아마 한국 한 업체가 그 레저 산업을 위해서 이제 수입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랬다가 잘 안 됐었던 것 같고 이거를 전 선주께서 구입해서 잘 이렇게
관리해 주시고 그러다가 이제 저희가 딱 1년 전 한 7월 말 정도에 이 요트를 사게 됐습니다. 첫 느낌이 어땠어요 그때? 우리 그날 갔는데 나 완전 홀렸었잖아. 그래서 딱 마음에 들었어. 전날 바로 계약하고 샀거든요. 그래서 아주 관리가 잘 돼 있었고요. 이 배는 39피트인데 이제 연안이라고 이제 근해에서 12명이 정원이고 먼 거리 갈 때 6명까지 살 수 있고 그리고 대항항해가 가능한 모든 장비는 다 갖춰져 있는 배였습니다. 그리고 발전기도 있고 그래서 일단 그대로 그냥 대항항해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잘 관리된 배를 저희가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름을 뭐라고 했죠? 피터팬과 풍커벨의 윈디. 왜냐면 피터팬과 틴커벨의 웬디였잖아. 그래서 이름을 비슷하게 어감을 따서 동갑이거든요. 그 73년생 동갑이라서 윈디 1973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와, 그 이름 그 시티즈 갖다 붙이는 거 진짜 힘들었는데. 진짜 시티즈도 저희가 그 다 프린트 해와서 둘이서 그때는 이제 면허가 없으니까 배를 운항을 못하고 주말마다 가서 이제 배에서 생활했거든요. 그때 가가지고 붙이고 우리 그거 유튜브로도 찍었죠. 영상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윈디 1973 저희 배를 잠깐 간단하게 소개해드렸고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돈 문제. 비용. 얼마나 들었고 실제 유지비가 얼마나 드냐. 그래서 이걸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물론 요트의 크기, 상태 이거에 따라서 워낙 가격이 다양해서 뭐 싸게는 뭐 1-2천만 원대도 살 수도 있어요. 작은 배, 20피트짜리 뭐 정말 오래된 배들 지금 뭐 이렇게 안 팔리고 있는 근데 너무 낡았죠. 뭐 그런 배도 있고 뭐 아주 새 배는 뭐 몇 억 이상 가니까 근데 제가 초반에 해보니까 잘만 맞으면은 중고배 괜찮은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컨디션을 화학하는 게 쉽진 않은데 저희는 좀 운이 좋았던 것 같고 그래서 너무 다양하지만 저희 배를 중심으로 일단은 말씀드리고 고기에서 위아래로 각각 좀 이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배가 내가 그동안 배 여러 개 봤을 때 우리 배가 약간 스탠다드 평균인 것 같아요. 그렇지. 우리 배 정도가 딱 좋지. 둘이 타기도 좋고 초보자들 입문용으로도 딱 우리 배 사이즈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충분히 큰 배야. 그 아마 검색도 많이 하실 텐데 저도 파소 보트라는 그 제가 예전에 바이크도 파소에서 많이 받고 했었거든요. 잘 돼 있어요. 파소 보트라는 사이트에서 검색을 했죠. 검색을 해서 거기서 이제 보고 간 게 통영. 또 거기서 확인해서 통영 내려갔었고. 윈디도? 윈디도 거기서 한 거야. 가격은 한 1억 중반 정도예요. 1억 중반. 이게 이제 약간 내고를 좀 했거든요. 그 선장님 전 선주님하고 내고를 해서 뭐 그 합의해서 했는데 배 그 육상 선대가 있어요. 선대 배를 육상에 올렸을 때 받치는 선대가 있거든요. 그거랑 고무 보트 그리고 고무 보트에 4.9마력짜리 엔진 달린 거 같이 다 해서 한 1억 중반 정도에 이제 구입을 했습니다. 근데 구입하면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취등록세를 내야 되는데 취등록세를 제가 좀 알아보니까 참고자료 보면은 요트에 3억 미만이면은 요트 가격이 한 2% 정도 내더라고요. 근데 3억이 넘으면 요트 가격이 11%. 그러니까 중고배는 이제 중고 거래값이 있으니까 그거에 따라서 세금을 내는 거 저희도 한 이 정도 냈던 것 같아요. 1억에 200, 1억에 한 200 정도 되거든. 그러니까 1억 중반 정도면 이제 좀 더 내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취등록세가 나가게 되고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유지할 때 계류비예요. 계류비. 아 이건 좀 저희가 경험이 많아서 우리가 어디를 같이 갔었지? 우리가 처음에는 김포에 있었고 그 다음에 제부도 지금은 김녕 그리고 또 여러 군데 전국항이나 부산항도 알아보기도 했고 그치? 아라마리나 어땠어? 김포 아라마리나 첫 번째 있었던데 아라마리나 그 계류장이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수도권이니까 접근성이 너무 좋았고 그리고 주변 인프라가 너무 잘 돼 있었고 아웃렛하고 쇼핑몰 이런 거 잘 돼 있어. 그리고 뭐 편의점 뭐 공원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이사 간다 그럴 때 나는 너무 싫었지 처음에는. 단점은? 물이 더럽다. 물이 이게 정체가 돼 있으니까 맞아. 그러니까 민물하고 바닷물이 약간 섞여 있는데 거의 민물에 가깝죠. 그래서 겨울이 되면은 물이 얼어서 요트를 이제 뭐 나가기도 어렵고
그래서 보통 육상을 올리거나 뭐 그렇게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 서해 관문까지 뭐 한 시간 반? 물론 그냥 그걸 유람하듯이 그냥 뭐 한다면 즐길 수도 있는 거지만 한두 번이면 관광인데 계속 가니까 좀 그 나가고 오고 가는 거 또 서해 관문을 통과하려면 시간 맞춰야 되고 또 VHF로 이제 계속 통신해서 그 말씀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좀 귀찮고 좋은 점은 만약에 저희 배는 안 되는데 30피트 미만 정도 되는 요트들은 한강과 바다를 다 누릴 수 있는 거라는 점에서는 상당히 좋은 계류장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에 우리가 어디로 가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우리 왕산에 한번 갔잖아. 왕산 그 왕산은... 첫 항해. 아 진짜. 혹시 거의 해 다 져서 입항했거든요. 그리고 계류비 5만 원 대실. 대실. 대실 값이 5만 원. 물도 안 주고 전기도 못 써요. 아이고 그래요. 진짜 겁대가리 없을 때지. 지금 생각하면 무서운 거야. 정말 저희 인서에 그렇게 뭐 양어장 뭐 양식장 이게 많은지도 모르고 뭣도 모르고 해로가 있다는 것도 모르고 그냥 가로질러 가다가 너무 운이 좋아서 처박히지 않고 다행이었지만 지금 첫 항해를 저희가 왕산 마리나로 갔었죠. 그것도 바다도 풍랑도 엄청 심했는데 저희는 원래 바다가 그런가 보다. 아직 못 끝나지 않아. 재미없어. 나 춥고 배 팔아버려. 아. 그래서 왕산 마리나는 뭐 저희가 잠깐 이렇게 있었던 거라서 뭐 잘은 모르고요. 일단 비용이 왕산 마리나가 제일 비싸요. 근데 왕산은 그 주변 인프라가 너무한 데 있었어. 아, 그치. 편의점 하나 달랑, 무인 편의점 하나 달랑 있었잖아. 그치. 그 저희가 그 다음에 간 데가 제부 마리나인데, 이제 아라 마리나에서 있다 보니까 바다에서 세일링하는데 너무 시간이 걸려서 그게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아, 바다에 가까이 있는 데로 가자. 근데 마침 제부 마리나에 자리가 있어서 옮겼죠. 아니, 그리고 전국항을 자기가 가고 싶어 했잖아. 아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근데 제가 전국항을 갔어요. 근데 거기는 또 피를 또 원한다는 거예요. 몇 천만 원씩 피가 있다는 거예요. 일단 자리가 없으니까. 자리가 있어도 나는 안 들어갔지 거기. 완전 도떼기 시장이고 쓰레기도 우리 뽕코베는 저기 환경에 되게 중요시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더러운 거는 못 봐주는. 그러니까 제가 부산항이랑 부산 마리나랑 전국항 최악이에요. 정말 완전 쓰레기통. 너무 싫어. 뭐 주변 환경이 뭐 인프라는 되게 좋은데 청결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자리가 없어서 안 됐는데 제부 마리나는 생긴 지 얼마 안 돼 갖고 일단 되게 깨끗해요. 상당히 깨끗해. 근데 이제 단점은 시설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유소도 없고 그런 게 이제 단점인데 일단 되게 깨끗하고 저희가 좀 조용하게 지낸다는 면이 너무 좋았고 실제로 가서 바다를 바로 나간다는 게 처음엔 진짜 너무 좋았죠 이게. 아라마리나에서 그렇게 오래 가다가 이렇게 바다를 바로 맛보는 느낌. 바다를 바로 맛봐서 좋은데 그러자마자 김양식장에 처박히고 막 그물에 걸리고 그 주변에 양식장이 너무 많아요. 뭐 서해가 다 그렇긴 한데 그게 몇 번 경험해 보니까 아 이건 세일링이 아니라 그 양식장 피하기. 그러니까 세일을 피고 가는 게 아니라 이제 모터로 이제 엔진으로 막 가서 한참 가야지만 세일을 필 수 있는. 그리고 피더라도 엔진을 끄기가 사실 부담스러워. 왜냐면 이제 갑작은 상황에서 이걸 조정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렇지만 뭐 멋있는 선셋 뭐 이런 거 잠깐 즐기고 뭐 이런 거는 좋은데 우린 정통 세일링을 즐기기에는 너무 아쉬웠죠. 전통 세일링이 뭔지도 모를 때였고. 그치. 지금 저희가 어제 오늘 지난주 갔었을 때 정말 제대로 즐겨서 이게 세일링이구나를 일세야 느꼈지. 그 전에는 그냥 배 운전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지. 그 제부 마리나는 그 제부도를 넘어가려면은 육지가 열려야 되는데 그 시간이 있어요. 교통 시간. 그걸 못 맞추면은 나오지도 들어오지도 못하는 케이블. 있는데 최근에 케이블카가 생겨서 뭐 케이블카로 나올 수 있지만 또 차가 있으니까 그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물대에 맞춰서 들어가는 게 어렵다는 단점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용할 때. 그렇지만 나머지는 뭐 저희는 상당히 좋았던 마리나고. 그리고 거기서는 이제 제주도는 그냥 세일링만 할 수 있지만 거기서 또 이렇게 섬을 가는 섬을 목적으로 가는 어떤 목표 지향성이니까 그것도 나쁘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자 이제 비용 말씀드려야 하는데 제가 조사해 보니까 배마다 크기마다 달라요. 그래서 저희가 한 40피트 기준 그러니까 보통 12미터 정도 가격을 봤더니
아라마리나가 474,430원 한 달 기준 전곡항이 48만원 왕산마리나는 81만원 되게 비싸요 왕산이 그리고 제가 있었던 그 제부마리나는 제부마리나도 한 60만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전곡보다 비싸네 그리고 이제 1년 단위로 하게 되면 뭐 10% 할인이 된다든가 김녕이가 보니까 싸 제주도는 싸 제주도는 김녕 마리나 기준으로는 월 30만원이에요 제부 마리나의 한 반값 정도 되거든 그렇지만 이제 비행기 값이 많이 들어요 내려갈 때마다 어때? 김녕 마리나 돌고래를 아직 못 보였지만 돌고래 나온단 말이야 가자마자 바로 계약했어요 실제 지내보니까 어때? 난 김녕이 최고지 난 김녕이 최고야 배를 해상에 두는 계류비만 적게는 한 600에서 한 1000만원 선이 정도 이렇게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비용 계류장 비용이 일단 유지비 중에 가장 많이 들고요 그러니까 처음 요트 구입하는 요트 가격 그리고 취등록세 그 다음에 계류장 비용 여기까지가 드는 비용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유지비 중에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배를 올려서 이제 선저나 아니면 이제 수리 약간 이제 점검을 하죠. 그래서 저희도 한번 했었는데 이제 그 비용이 좀 듭니다. 그래서 아래 안티 폴링이라고 해서 그 이제 따개비나 이런 거 다 떼내고 붙지 않도록 하는 코팅 작업도 해야 되고 그리고 뭐 소모품 같은 거 좀 갈고 한 데크도 좀 이렇게 이쁘게 다시 한번 손질 본다든가. 그렇게 대개량 얼마인데? 그거는 이제 업체에 따라서 차이가 좀 많이 나는데. 그래도 한 몇백은 안 들죠. 한 1,200 정도 들 것 같은데. 근데 뭐 자기가 직접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분들은 진짜 본인들이 다 하시거든. 그러면 진짜 돈이 많이 안 들어요. 근데 시간과 이제 노력이 많이 들어야 되죠. 그 다음에 또 저희가 이제 요트 사고 나서 든 비용이, 중고배를 사다 보니까 대부분 손볼 일이 있어요. 배터리 같은 지금 이제 우리가 손본 것들을 보면은 요즘 상당히 깨끗하고 좋은 상태였는데도 불구하고 첫 번째 오토파일럿 배 사이즈에 비해서 조금 저용량 오토파일럿이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잘 못 잡더라고요 그게 아쉬웠고 먼저 선주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그거를 해외 레이마린 오토파일럿 최신 거를 직구했어요 직구 그게 얼마야? 그게 한 500만원 좀 안 들었어 400 얼마 정도 들었는데 되게 잘 산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저희 우리 요트의 멘토 되시는 주선장님께서 한겨울에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전기 관련해서 저희가 하나도 모르니까 하나 가르쳐 주시면서 그 설치를 같이 했거든요 그래서 또 많이 배웠어요 우리 주선장님께 이 자리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그래서 오토파일럿을 최신으로 갈았는데 뭐 직수입 비용만 들었죠 그래서 너무 좋아 편해졌어 그걸 만약에 사람을 시켜서 한다 그러면은 한 500원 할 거 아니야 더 들 거야 아마 수입해서 하면 돈이 더 들 거야 지금은 더 이게 올라갔고 한 1000만 원 가까이 들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바우 스러스트 이게 배의 방향을 좌우로 움직여주는 게 있거든요 이게 이제 모터가 문제가 생겨서 그거 가는데 돈이 들었고 그 다음에 그건 얼마? 잘 기억이 안 나 그것도 한 100만원, 200만원 주잖아 아니요 그 정도 안 들었어요 그 정도 안 이게 모터를 가느냐 뭐 이것 때문에 다른데 그때 이제 모터 들어오는데 좀 오래 걸렸다 그리고 이제 하고 비미니 돈 엄청 드네 사진 못 사겠다 아니, 비미니 이거 이제 비미니가 좀 낡아서 이제 새로 바꿨거든요 그것도 한 몇백 들었는데 초기에서 한 몇천만원 들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근데 그러니까 배산 거 말고 계류장 비용 말고 처음에 그러니까 이거는 세 배를 샀으면 사실 들 비용이 아니에요 세 배를 샀으면 그래? 세 배 살 걸 그랬냐? 그러니까 중고배고 뭐 필요했다니까 이러면 안 해도 되는 건데 좀 업그레이드 한다고 해서 드는 비용이 그래도 저희는 좀 저렴하게 다 해서 1000만원 정도 든 것 같아요 또 하나 필요한 게 이제 조종면허예요 조종면허 조종면허가 있어야지만 이제 운항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요게 좀 어려워요 쉽지 않아 어떻게 돼 있지 지금? 지금 시험 보는 것도 뭐 몇천 원인가 내고 시험 보는 것도 있고 우리처럼 면제 교육을 받을 수도 있고 한 70만 원인가 80만 원 그
8시간씩 다섯 번 40시간. 40시간. 그러니까 토탈 40시간. 8시간씩 5일에 걸쳐서 그러니까 연속해서 하는 것도 있고 주말반도 있어요. 그러면 저희는 이제 요트를 아라마리나에 샀기 때문에 주말에는 요트에 가서 자고 토요일 날 수업 받고 일요일 날 수업 받고 그렇게 해서 땄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잠을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었는데 그냥 괜히 요트 사고 가서 요트에서 자고 싶어 갖고 저녁 해 먹고 그렇게 했는데. 근데 저희가 보니 조정민은 시험 어땠어요? 대충대충 되게 설렁설렁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진지하고 심각하게 잘 가르쳐줬던 것 같아요. 우리 그 수업만으로도 배 타고 나왔잖아요. 저는 강력 추천드립니다. 이게 조정면허 시험, 그러니까 따로 해서 시험을 볼 수도 있는데 조정면허 그거를 다 40시간을 이수하고 실습하면은 면허증이 나와요. 그래서, 그리고 이게 가격이 80만 원 정도면 싼 건 아닌데 이게 각 지자체마다 지원이 있어서 맞아. 50% 할인 막 이런 거 꽤 많아요. 찾아보면 요트 문화를 이제 활성화시키려고 지원 프로그램들이 있어가지고 그 지원 프로그램을 찾아서 가면은 반값에 가능해요. 조종면허 시험을 통과해서 면허증을 따게 됐습니다. 이 면허증 따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하죠. 요트 타기 전에. 그 또 하나가 있는데 요트를 운영하다 보면은 이제 그 VHF라는 무선 통신을 해야 되거든요. 이 무선 통신에 대한 법률 규정이 있어서 무선 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그 면허를 따야 돼요. 통신 면허증. 근데 그 면허가 원래는 수업을 그것도 이제 면허 면제 교육처럼 가서 들어야 되는데 코로나 이후로 다 온라인 수업으로 바뀌어가지고. 저도 얼마 전에 저도 땄습니다. 그래서 그 온라인 수업 다 듣고 시험을 봐요. 그래서 온라인 수업 중에 시험 보고 60점 넘으면은 합격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그것도 대충 하면 안 돼요. 그것도 되게 진지하고 심각하게 안면인식 안면인식 하면서 끝날 때 다 확인합니다. 하여튼 뭐 중간중간에 퀴즈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해갖고 두 가지 하나는 이제 조종면허랑 그리고 이제 통신 관련된 두 가지를 따야지만 온전히 운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필요합니다. 이제 아마도 지금 세일링 요트를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1년 먼저 한 초보자로서 조언 한 말씀. 뭐 어떤 거 좋다 아니면 탈까 말까 고민 중이시면 타지 마세요. 힘들다. 돈도 많이 들고요. 그리고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머리가 깨지도록 배울 것도 많고 정말 다 해야 돼요, 스스로가. 그러니까 탈까 말까 고민한다면 타지 마세요. 그게 좋아요. 생각보다 힘든 게 맞고요. 그리고 이게 그 뭐 물론 이제 경제적인 거, 돈이 든다는 거. 그다음에 그 체력적으로 뭐 힘들어요. 힘들긴 해요. 근데 뭐 그런 걸 좋아하신다면 뭐 충분히 괜찮고 거기다가 이 세일링을 하는 그 기술이라든가 이런 걸 배우는 과정도 재밌어요. 그래서 바람을 읽고 파도 뭐 조류나 이런 걸 이해하고 그거에 맞춰서 그것만을 이용했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간다는 거.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뭐 세계 대항을 횡단한다 막 이런 건 정말 세일링 유트를 하는 사람들의 로망이죠.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세일링 요트가 물론 아주 조그만 배는 혼자서도 가능한데 좀 어느 정도 되면은 혼자서는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해야 되는데 요게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요즘 젊은 분들은 그냥 배를 같이 구입해 갖고 함께 팀으로 쉐어해서 운영하시는 그런 그룹들도 꽤 많이 있어요. 그것도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고 이게 저희처럼 커플로 같이 하는 거 최고로 좋은 것 같아요. 최고로. 그렇지만 이게 힘들어요. 특히 이제 둘이 맞아야 되고 또 여자분이 또 그거를 동거 공리하고 한다는 게 쉽진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게 누구랑 탈 것이냐에 대한 거를 냉정하게 생각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혼자 타려고 하는 사람은 그것도 괜찮아요. 그러면 차라리 작은 배를 타세요. 혼자 탈 거면은 혼자 컨트롤하기 좋은 정도의 그 배로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요트는 배는 한번 바다에 뜨면은 어쩔 수 없고 같이 한 배를 탔다는 말이 뭐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무조건 가야지 끝까지. 그만큼 좁은 공간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누구랑 타느냐 누구랑 같이 이 긴 여행을 같이 할 것인가에 대한 거를 냉정하게 잘 생각해 보시고 그런 팀을 잘 만들거나
그런 파트너, 그 남자든 동성이든 이성이든를 할 수 있는 걸 만드는 게 조금 더 길게 즐기면서 세일링하는 데는 도움 된다. 그래서 나는 뽕코벨 당신이 있어서 고마워요. 저도 이런 모진 세계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제 우리 케이크로 한번 마지막 축하를 합시다. 그리고 더 멋지고 안전한 세일링 계속하겠습니다. 피터팬 TV 구독자 여러분 계속 응원해 주시고 많은 댓글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우리 좀 더 피터팬을 도와서 더 재밌는 영상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컴백 짠. 하나, 둘, 셋.